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핫이슈의 박재영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중복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보양식 같은 것도 챙겨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체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요. 오늘 좀 챙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보양식이 좋을지 한번 채팅창에 추천을 해 주시면 오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환호와 지금 약간 비관의 중간 정도인 것 같다라고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오늘 뭐 강하게 뭐 강하게까지도 아니고 어제 이제 선반영한 것 더해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보면 그래 뭐 하락한 것 정도는 만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장중 또 이내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걱정스러운 것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걱정스러운 것들이 해결돼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 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물가들은 올라가고 있고. 경기는 피크아웃이다라는 우려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사실 비용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은 후판 가격 올린다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러면 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 지금 현 시장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고 나쁠 때는 또 우리 뒤에는 중앙은행과 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투데이 핫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뭐다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봉탕, 주식쟁이는 주식이 보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요새 같은 때 주식을 많이 하고 있으면 오히려 몸이 좀더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주식에만 빠져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천탕 저거 좋네요. 닭과 뭐 이렇게 문어 이런 것도 들어간 거 해천탕이라고 하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은 보양식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처음 주제로 가져온 것은 카카오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만큼이나 아마 관심이 많은 게 네이버 카카오일 텐데요. 카카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왜 빠질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카카오페이의 상장 연기 논란 이런 것들이 지금 카카오에 대한 걱정으로 자리 잡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좋은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회사를 싹싹싹 키워서 상장을 한다. 카카오뱅크가 이번 달 상장을 하고, 그 다음 달 카카오페이, 내년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이런 것들이 쭉쭉쭉 상장하면 카카오의 시총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카카오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단기간에. 문제 약간 제동이 걸렸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아마 8월 달 상장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9월 이후로 좀 밀려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 반려를 당했죠. 정정해라. 이거 가치가 너희 요거 지금 6만 원에서 9만 원대 공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맞냐? 요거 적절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지고 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반영이 돼 버린 상장이 IPO가 반영이 돼 버렸는데 카카오페이가 상장도 뒤로 밀렸고, 이게 금감원이 약간 이거 너희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가 좀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공모가 인하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나올 수 있는 게요. 그 SD바이오 사이언스, 그 다음에 크래프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번씩 다 반려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공모가를 낮춰가지고 이제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6만 3천원에서 9만 6천원, 그래서 1700만 주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1조 700억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공모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기업 가치가 12조나 돼요. 그런데 카카오는 작년에 적자였죠? 이런 것들을 뭐 너희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일단 비교기업은, 카카오페이의 비교기업은 미국의 간편결제업체 페이팔. 페이팔에 대해서는 저희 구미당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구미가 당기는 미국 주식 유튜브에 해외 주식 컨텐츠가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핀테크, 테크핀 업체에 뭐 맞춰져 있습니다. 이 페이팔과 핀테크 솔루션 업체 스퀘어, 브라질 핀테크 플랫폼 파그세그로, 이 세 업체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죠. 다시 해와. 숙제 발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오라면 해야죠. 그런데 이게 이 기준되는 실적에서 135일 지나지 않게 상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지나버리면 새로운,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 실적을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9월 달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서 10월 달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당장 공모할 줄 알았는데 10월 달로 밀리고, 가격이 6만 3천에서 9만 6천 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밴드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카카오에 가진 지분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카카오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지 않나. 카카오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통과했으니까 논외로 치고,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상장할 모든 것들이 이러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논란이 생기면, 사실 공모가라는 게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지, 이런 쪽에서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까라면 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을 하려면?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카카오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상장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지 여부, 카카오의 주가에는 좀 중요하다. 가격도 중요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재는 아니고 악재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현대차가 3년 연속 무분규 가능성이 있다. 이게 2008년부터 11년까지 무분규였거든요.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였잖아요. 근데 2011년까지 이제 3년 연속 무분규였고, 역사적으로 이런 이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 이제 이게 통과된 건 아닌데, 27일 날 노조원 찬반 투표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임단협, 이건 뭐 사실 노조 측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측에서 제시한 3차 제시안에 따르면 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여기다가 성과급 200% 플러스 350만 원 지급하고요. 품질 향상 및 재해 예방 경력금 230만 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 합의 주식 5주. 그다음에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포인트로 아마 뭘 살 수 있게, 그 회사 측 몰에서 뭘 살 수 있게 해주겠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10만원 이게 담겨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측에서 이제 요구를 했었던 정년 연장, 그 다음에 해고자 복직, 요거는
인사와 관련되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거라서 합의에서는 불발이 빠지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청 싸웠을 텐데 뭐 잘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노조 측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 다 빠져있지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공장. 그러면 국내는 내연기관은 곧 사라질 텐데 이거 우리는 빈깡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산업 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및 파워트레인 이쪽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산업 변화와 직무 전환 교육 그다음에 임금 체계 개선 이런 쪽에서 전동화 연계 공정 전환 방안도 계속 논의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 좋겠죠. 이제 8월 달에 막 투쟁하고 막 그러면 3분기 실적에 좀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3분기 실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3분기에는 낮아진 재고를 채우는 수요도 있을 거고, 사전, 그 뭐, 아이오닉 같은 거, 이제, 사전 계약되어 있는 거, 뭐, 빨리빨리 만들면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품업체는 조금 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부품은 차 한 대, 차가 이제 10대가 수주가 됐으면, 부품은 10대만 주는, 10개만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약간 룸을 더 해야 되겠죠. 이번에 반도체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뉴스이고요. 그런데도 주가는 잘 안 올라요.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럼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실적이 좋으면 믿고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전망도 좋으니까. 근데 아직 이제 기아차는 결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현대차가 하면 기아차도 따라하는 게 최근에 관례였으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20일까지의 수출이 326억 달러. 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8%나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작년이랑 영업일수가 똑같아서요. 일평균 수출도 뭐 32.8% 증가를 했겠죠. 지난달, 그러니까 6월 달에는 39.7%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저효과 때문에 피크를 찍긴 찍었어요. 피크를 찍긴 찍었습니다. 점점 낮아질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기저효과고 뭐고 지난달보다 줄었네?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늘었나 그걸 좀 한번 보면요. 반도체, 승용차, 석유제품 이런 쪽이 증가를 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는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지금 뭐 대만 쪽에는 OEM이 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왜 한국은 그럴까요? 그거는 뭐 IT나 이런 쪽 애널리스트 한번 분석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는 28.4% 평균보다 못했죠. 평균이 32.8점인데 28점 맞았으니까. 근데 워낙에 그 전에 잘 팔렸기 때문에 28.4%.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반도체가 33.9%. 요거는 평균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6월까지는 평균보다 계속 못했었거든요. 반도체가. 근데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신호입니다. 석유제품은 말할 거 없죠. 69%. 이게 뭐 유가 많이 올랐으니까. 무선통신기기가 33.8% 증가했고요. 정밀기기가 15%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컴퓨터 주변기기는 7.8% 감소를 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6.6%. 자꾸 평균치에 미달해요. 중국이. 요 몇 달 사이에 계속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실 지금 뭐 부양책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기대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지준율 내리면서 이제 제조업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고점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부양책 쓸래나?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거. 어떻게? 관세.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관세가 인플레이션, 제품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관세를 없애야 된다. 관세를 없애면 중국은 회피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내재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 대중국 수출은 지금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선진국 소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이 38% 증가를 했고요. 유럽연합이 무려 51%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베트남 18%, 일본 30%, 중동 51% 이렇게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수입도 365억 달러. 수입은 무려 46.1%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사실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것도 있고 생산자 물가 뭐 이런 것들 올라간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7월에는 적자가 계속 될 겁니다. 적자가 좀 누적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원유, 가스, 승용차의 수출이 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요새 뭐 외제차 사시는 분들 꽤 많죠? 제 주위에도 좀 눈에 띄던데. 원유랑 가스는 뭐 당연히 국제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도체 수요도, 반도체 수입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시장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수출 데이터였고요. 아직 열흘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사실 딱히 오늘 시장에서 아주 핫한 업종이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SK 머티리얼즈 정도, 엊그저께 제가 SK 머티리얼즈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거 말고는 오늘 좀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눈에 띄어서 메디톡스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특허 무효 결정이 있었습니다. 메디톡스는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특허 관련해서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모르는 분야가 참 이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메디톡스의 이 신제품, 이 이노톡스라는 게 이게 액상형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보톡스를 매우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특징으로 보면 기존에는 이제 가래유학을 물에 풀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용량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액상이면 눈에 보고 평평하게 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게 알부민,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가는 그런 배양액 이것도 균이지 않습니까? 보톨리늄 톡신 균입니다. 이거를 기존 배양 배지와는 다르게 비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배양배지를 사용했다. 왜냐면 동물성 사용하면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그런데 비동물성을 쓰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고, 이번에 특허가 뭐가 사라졌냐면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배양배지를 비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이 새로운 배지를 사용했을 때는 더 오래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특허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결정하는 마땅한 지침이 없다라고 하면서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특허 소송을 누가 걸었나? 스위스의 갈더마라는 이 회사는 보톡스는 아니고 필러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입센이라는 회사와 지금 보톡스를 열심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메디톡스의 제품이 사실 이 이노톡스는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입니다. 부작용도 좀 덜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건데 병원에서 사용하기 편한 것 좀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물에 타서 하고 흔들고 주사기 이렇게 하기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진보된 이제 보톡스인데, 요거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특허 무효 결정이 나면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굉장히 심한 뭐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사라졌다.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요거 항소할 수 있다라고 해요. 어디에 항소를 하냐? 일단은 특허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고요.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이 난 건데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지지멸렬하게 우리가 대웅제약이랑 그 균주 소송 이거 한참 해서 엄청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라는 겁니다. 대웅제약 이후에 또 한 번의 소송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메디톡스는 최근에 주가 꽤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막 13%
듯이 급락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 투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몰빵을 해야 뭐 올라갈 때 돈도 많이 벌고 참 좋겠지만 떨어질 때를 생각하면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방법이다. 최근에 근데 휴젤도 안 좋고 보톡스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된 뭐 오늘 급락을 했었던 메디톡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시장은 사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까지가 기간 조정이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실적이 좋고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면서 저는 그런 변화가 사실 최근에는 금리라고 봐요. 금리가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환율이 지금 뭐 1150원인데 안정적으로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다시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 우리 시장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거 있죠. 리밸런싱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전략 가지고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고마워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